둘째 날 강의, 상상이 현실이 되다. 성경이란 것은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과 관련된 해석을 계속 내리더라도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문자에 얽매여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껏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어떤 인물에 관한 이야기나 실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인상들을 빨리 지워버린다면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다시 한번 재현해 보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의 깊은 자아인 잠들어 있는 나와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는 나 사이의 이야기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사람으로 인격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들을 실제로 적용하려 할 때면 졸린 상태의 중요성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말했듯이 모든 창조 활동은 잠자는 상태 또는 잠과 비슷한 상태, 잠이 드는 졸린 상태 속에서 일어납니다. 최초의 인간은 아직도 깨어나지 않았다고 어젯밤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깊은 잠 속에 빠져있는 최초 인간입니다. 창조자인 여러분은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은 잠에 빠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제 이야기했던 창세기에 대한 내용과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의 눈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들이 주장하기를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3000년 전에 지구 위에서 일어난 일을 적은 것이 성경이 첫 번째 책인 창세기라고 합니다. 좀 더 이성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혹시 한 작가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닌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즉, 영감을 받은 한 작가가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닌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로 예수가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는 빌라도에게 끌려왔고 군중들은 예수의 목숨을 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인데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이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그들이 소리질러 다시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나이다.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주어야 될지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택권이 없었고 법관으로서 오로지 법을 해석할 수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요구하는 상반되게 예수를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줬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에게 예수라 불리는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라는 단어를 성서의 새긴 사전에서 찾아본다면 두 가지 히브리 단어의 결합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는 딸 또는 아들, 즉 아이들을 뜻하고 아빠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바라바는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인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야기에서도 두 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관도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현혹된 장님과 같습니다. 빌라도는 육체의 눈이 먼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 빌라도에게 주어진 역할은 법관이기 때문에 장님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큰 법률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법관은 현혹된 장님과 같다고들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여기에선 빌라도가 이삭이 맡았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의 삶에 대치시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강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도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무언가를 가슴 안에 간직한 채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바라바의 무리들 속에서 걸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원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열망하는 상태 속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스스로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원하는 것이 생겼다면 저는 구세주의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면 저는 저희 예수님, 저희 구세주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대는 그대의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믿지 아니하여 받지 않고 계속 주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즐겨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월절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무언가가 변화하려는 중입니다. 무언가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식이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의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 계속 그대로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양자리에 들어설 때 유월절 축제가 열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비적인 유월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상징과 관련해서 유월절 축제를 거행한다는 것은 지금의 의식 상태로부터 다른 의식 상태로 건너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바라바를 풀어줌으로써 유월절 의식을 치릅니다. 바라바는 내 안의 세상 속에서 지금 실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간 도둑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태는 구세주 예수로 인격화되었습니다. 만약 원하는 모습이 된다면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 구원된 겁니다. 만약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빼앗아가는 도둑을 내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지구상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되었든 예수가 되었든 우리는 항상 둘 중 한쪽을 살려두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묶어야 한다고 외쳤던 군중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라 말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도 현명하다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고 분리시키고 소원과 이상에 다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풀어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 예수를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일을 마음 안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말했을 뿐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유월절 혹은 과월절이라 불리는 신비적이면서 정신적인 변형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원하는 이상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이상의 믿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믿음으로 십자가의 이상을 묶어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뒷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전까지 자신이 묻혀있는 무덤의 돌을 치우고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돌은 치워졌고 죽어서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이가 스스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의식을 지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 의식 속에 만들어 놓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의식 안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세상 밖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장애들을 제거해 달라고 다른 이들에게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 상태는 그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 속에 현현될 것이고 누구나 만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이삭과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의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에서 한 명은 다른 이의 자리를 꿰찾고 그를 찬탈자라고 일컫습니다. 60권 남짓한 성경을 편찬한 자는 왜 야곱을 예수의 선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쓴 사람은 우리가 찬탈자라고 부르는 야곱을 12명의 아버지로 만들고서는 그 12명의 자식 중 다섯째인 유다를 요셉이 선조로 만들었습니다. 이 요셉은 약간은 기이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자리를 뺏은 것처럼 예수도 바라바의 자리를 뺏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두 아들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중 한 명을 놓아주고 싶어 하는군요. 여러분은 도둑을 풀어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될 수 있고 기꺼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는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골고다는 생각의 자리이자 머릿속의 특정 장소를 일컫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과거의 자아로부터 새로운 자아 관념으로의 이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될 수 있는 모습들을 훔쳐가고 있는 현재 자아 관념인 바라바를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바꾸고 싶은 새로운 관념을 자신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궁극적 목표와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 속에 의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비록 지금은 현실로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한다면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낡은 자아관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성공적으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는지, 즉
새로운 자아관념을 확고히 하는 것에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이전에 봤던 그대로 그들을 보고 있다면 자아관념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아관념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생긴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볼 때 우리가 불어넣은 이상이 구현된 모습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처럼 마음 안에서 그들을 그려야만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후에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긴장을 풀고 잠과 비슷한 상태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면 겪을 만한 일을 마음 안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겪을 만한 것들을 상상 속에서 경험해보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대함을 빼앗아간 바라바를 풀어주고 구세주 혹은 원하는 궁극적 목적을 십자가에 못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세상에 부활합니다. 이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황폐한 땅과는 달리 적절하게 준비된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로 와서 마음에 관한 공부를 함으로써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땅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좋은 문학책들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들을 듣고 품격 있는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일에 하루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사도서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라.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동산에 있을 때 갑자기 군중들이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 선 채 말합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가? 유다가 대표로 대답해 말하기를 우리는 나사렛이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그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땅에 쓰러졌고 그들 중 수천은 굴러 떨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이 이야기는 바깥 세상이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쫓기는 자가 말 한마디로 수천의 사람을 땅바닥에 쓰러뜨리도록 대담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은 땅바닥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되찾았을 때 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라고 말했다. 만약에 그대들이 나를 찾는다면 그들의 길을 가게끔 하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속히 하라. 속히 일을 해야 했던 유다는 나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잠과 비슷한 상태 속에 있는 동안 의식을 조절할 수 있고 의식이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마음을 준비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있다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상에 빠지지 않거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구상했던 일정한 장면 안에서 노력 없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상상 속의 행동을 한정시키고 보는 것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겟세만의 동산에 있는 확실히 훈련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다의 자살이란 자아관념이 바뀌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만약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예수님이자 구세주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이전 관념들은 죽고 예수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났고 여러분 현재 모습으로부터 구원할 방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의 모습과 그 존재가 세상 밖으로 표현하던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들로부터 떠나십시오. 과거의 자신은 죽음으로 인도하고 누구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생명을 주십시오. 이전까지 생명을 주었던 것들을 의식에서 떠나보내면서 이전의 존재는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분의 동산에서 발견했던 것들에 생명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세주를 발견합니다. 실제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도 없으며 누군가를 배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의식에서 낡은 것들을 보내려고 완전히 새로운 것에 초점을 다시 맞춘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부터 원했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자아의 모습에 믿음을 유지해 나간다면 여러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죽음과 비교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완벽하게 죽어서 누구도 그가 묻힌 곳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과 유다의 죽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라는 사람을 배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말은 찬양을 뜻합니다. 찬양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기 위해서는 애타게 찾고 있는 것과 하나 되어 그것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을 억누를 수 없을 겁니다. 마치 그 기쁨은 구약에서 여리고로 묘사된 향기로운 냄새처럼 솟아날 겁니다. 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되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에서 타인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연단에서 언급할 만큼 대담한 사제들이나 랍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약속을 받은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도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고대인들은 요수아, 여호수아, 벤눈 또는 구세주, 물고기의 아들, 깊은 물속이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눈은 물고기를 말하고 물고기는 깊은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뜻이고 벤은 자손 또는 누구누구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물고기 시대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여섯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약속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말씀하기를 그대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대의 것이나이다. 그리고 모든 나의 것은 그대의 것이고 그대의 것은 나의 것이나이다.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 하나라도 밟은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니라.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물리학적인 지식으로는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관련한 법칙 안에서 바라본다면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어떤 곳에 서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밟을 수 있는 곳 어디나 그의 발 하나가 닿는 곳 어디나 그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여리고라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자 향기로운 도시이자 기쁨에 넘치는 상태를 원했습니다. 여리고는 통과할 수 없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깥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여리고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3차원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4차원 세상에는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차원 세상에는 우리들의 소원이 이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각이라는 것이 그 세상을 갈라놓고 있어서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없는 듯 보입니다. 이성도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주변의 모든 것들 역시 마음속의 세상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녀이자 스파이인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라합은 아버지의 영을 말합니다. 레이스는 숨결 또는 영을 말하고 압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녀는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인식하고 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위대한 영이자 이 이야기 속에서의 라합입니다. 라합은 두 가지 작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파이이고 다른 하나는 창녀입니다. 스파이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것. 아주 은밀하게 다녀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겁니다. 아주 은밀하게 다녀서 완전하게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스파이는 외부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스파이가 아주 영리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감추고 정말 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항상 잡힐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요하게 앉아있을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어느 곳에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런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런던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눈을 감고 실제로 런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를 충분히 유지한다면 제 주변의 환경들은 정말 단단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처럼 펼쳐집니다. 이때 나의 육체는 지금 여기 그대로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즉 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바로 이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파이처럼 몰래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각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이곳으로 만들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 속에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의식이 런던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모습만을 보고는 제가 잠에 들었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즉 이 3차원적인 세상 안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라합이 또 다른 직업은 창녀입니다.
창녀로서 그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는 겁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그녀가 완벽한 창녀라면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내부에는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런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능력들이 필요하다 말하지만 그런 능력들 없이 그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의식 속에서 원하는 것을 가질 때 스파이를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자아에 보냄으로써 여러분 안에서 그 상태들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느낌을 가진다면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계속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비록 지금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고 이성과 감각들이 현실이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모습을 현실에 드러낼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들이 실제와 같이 구체화된 상상이어야 여러분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질 수도 없는 것으로 느끼면서 단단한 실체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실망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라합은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도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도시의 가장 중앙이자 문제의 심장부인 도시의 심장부로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다른 집으로 가지 말라. 들어간 집 위층을 떠나지 말라. 만약에 그 집을 떠난다면 피가 쏟아질 것이고 그것은 너희 머리 위에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피가 쏟아질 것이고 그것들은 내 머리 위로 쏟아질 것이다 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합은 집으로 들어가 위층으로 가서는 여리고를 둘러싼 벽들이 무너지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이 뜻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걸어 나가려면 고양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일에 쌓인 방법으로 벽들이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그 도시로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스파이면서 창녀인 라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여러분을 놓고 그곳을 바로 이곳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갖고 있다고 충분히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아로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들은 결코 잃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창녀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간단합니다. 나팔이 7번 울리고 7번째 나팔 소리에 벽이 무너지자 여호수아는 그가 원했던 여리고 안으로 승리의 기쁨에 쌓인 채 들어갔다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정적, 휴식, 안식일을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분산되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 잠에 든다면 정신적인 휴식에 들어간 것이고 정신적인 안식일을 거행하고 있는 중이자 7번째 나팔을 불고 있는 중입니다. 벽들은 무너집니다.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은 바뀌고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맞춰서 환경들은 스스로를 만들어 갑니다. 주변 환경들은 무너지고 내 마음속에 지녔던 것들은 부활합니다. 내 안이 고요 속에 도달할 때
나를 둘러싼 벽들과 장애들과 문제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생각을 마음의 눈안에 고정시켜 확고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의 이상들을 부정하더라도 그것들의 믿음을 유지시켜 나간다면 그 마음의 이상들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생각을 잡고 있는 것과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생각에 지배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그것인 것처럼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영상을 따라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따라 여러분은 걷고 있는 중입니다. 어젯밤에 말했듯이 진정한 자신의 것 중 유일하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내주어야만 합니다. 창조의 과정은 이미 끝났으므로 그것은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고 창조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창조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떤 한 장소에 서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원하는 장소 어디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가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마음 안에 그린 후에 그곳에 실제 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실제인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상상 속에서 실제로 느꼈던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아마 놀랄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상태 속으로 빠져든 후에 실제와 같은 느낌을 갖는 이런 정신적인 여행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아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적으로 작은 자아, 다시 말해 3차원적인 자아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안이 거대한 자아에게 있어서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모든 방법들이 선합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목적을 뚜렷하게 유지해서 그것들이 현실과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힘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위대한 자아는 마음속이 확고한 영상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사람들 모두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중 몇몇은 여기 민수기에서 묘사한 경험을 가져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라 명했습니다. 예배당 모습에 관한 모든 세세한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길어야 하며 움직일 수 있는 찬양이 장소여야 하며 가죽으로 뒤덮여 있어야 합니다.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사원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네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다른 사원이란 없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길어야 하며 가죽으로 뒤덮여 있어야 하며 사막을 가로질러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세워지던 낮 동안에는 구름이 예배당, 즉 증거의 천막을 덮었고 저녁에는 불이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있더라.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덮여 있고 저녁에는 불이 모양이 덮여 있더라. 낮 동안에 구름이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저녁 동안에
불이 올라올 때까지는 머물러 있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구름이 예배당 위에 머무를 때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들이 천막에서 머물고 여행을 하지 않더라. 그러나 구름이 거치면 그들은 이동하였더라. 여러분 자신이 예배당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구름은 무엇인지 궁금할 겁니다. 하지만 명상 중에 여러분 중 다수가 이것을 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명상 중에 마치 우물의 지하수 같은 이 구름이 자연스럽게 머리 위로 올라와서 고동치는 황금색 고리를 형성합니다. 온화한 강처럼 살아있는 황금색 고리의 물결 속에서 머리에서 흘러나갑니다. 잠에 들기 전에도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 구름은 위로 솟아 올라갑니다. 바로 이 졸린 상태에 들어설 때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름은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사실에 맞추어 현실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은 간단하게 말해 의식이 옷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여러분의 의식이 놓인 곳에 있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몸뚱이도 의식이 머문 곳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 황금색의 구름은 깊은 침묵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잠에 들 때 매우 묵직하면서도 매우 유동적이면서 끊이지 않고 고동치는 때가 있습니다. 졸린 상태, 깊은 침묵 상태, 잠가의 경계선 상에 있을 때 그것은 머리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은 예배당을 철거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졸린 상태에 도달할 때 그 구름은 항상 솟아오릅니다. 사람이 잠에 들 때면 그가 알든 모르든 3차원적인 세상에서 4차원적인 세상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솟아오르는데 그것은 위대한 시선 속이 인간의 의식입니다. 바로 4차원적인 시선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솟아오르는 것은 여러분 내부의 위대한 자아입니다. 그 구름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느낌을 현실처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구름이 솟아오르는 때가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분위기 속으로 자신을 달랠 시간입니다. 이미 그 모습이었다면 현실에서 겪을 만한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혹은 원하는 것을 이미 해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반복하세요. 그 짧은 문장은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처럼 어떤 놀랄 만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쓰는 말로 하십시오. 잠에 들기 직전의 시간을 현명하게 쓰십시오.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밤에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 속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후에 상영될 드라마들을 보고 그 역할들을 연기합니다. 내부의 위대한 자아가 읽고 연기한 대로 이 땅 위의 드라마, 즉 현실은 펼쳐집니다. 자유의지라는 환상은 단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에 빠졌을 때 마음을 지배하는 감각들은 그것들이 당장은 현실이 아닐지라도 곧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잠에 들 때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마음에게 현실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모든 수단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원하는 모습이 됩니다. 저희 많은 경험을 통해 봐도 잠에 들기 전 상태 속에서 저 자신이 다른 곳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어도 저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들이 빠르게 변해서 그 여행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원하는 여행지에서 잠에 든 것처럼 상상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상황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에 맞춰서 스스로를 만들어 갔고 주변 모든 상황들은 제가 진짜 그 여행을 하게끔 변해 갔습니다.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들었을 때 상상했던 장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솟아오를 때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된 것처럼 혹은 가기 원하는 장소에 이미 있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그런 후에 그 상태 속에서 잠에 듭니다. 그러면 제 주변 상황들은 예배당을 철거하고 주위 환경들을 철거하고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건너서 환경들을 새로 만들어 상상했던 것과 비슷한 곳으로 새로 만듭니다. 성경이 이 내용은 물질적인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펼쳐진 이 넓은 세상 모두가 사막입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치 사막을 걷고 있는 듯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느님이 거주하고 있는 살아있는 예배당이 있고 잠에 들거나 잠과 비슷한 상태 속에 있을 때면 항상 올라오는 구름들이 예배당을 덮고 있습니다. 그 구름은 꼭 이틀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2분에라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틀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내가 오늘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어쩌면 내일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동하기를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하루의 시간을 줘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배당을 가지고 이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 안에 구름을 솟아오르게 하였습니다. 구름이 솟아올랐을 때 여러분은 구름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구름은 말하자면 여러분의 생각, 즉 의식이 옷입니다. 의식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육체를 갖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육체는 그곳으로 저절로 끌려올 것입니다. 의식이 머무르고 있는 곳을 향해 육체가 움직이도록 모든 상황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에게 말했을 것이니 너를 위해 그곳을 준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있노라. 요한복음 14장 2절. 여러분은 하느님이 머무는 집이라 말할 수 있으니 많은 저택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상태들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수많은 자아에 대한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 영원함 속에서 고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된다 해도 영원함 속에서 어떤 것도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자신이 어떤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곳에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다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이 처소를 준비하러 갈 때 두고 간 이 육체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마음속에서 준비했던 장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시간이 되면 준비해 두었던 장소로 육체를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준비해둔 그 장소로 가기 위해 어떤 경로와 방법들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요히 앉아서
여러분이 어떤 곳이든지 마음속에서 현실처럼 만들어 내십시오.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방향을 통제해야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통제를 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억지로 하려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과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 생각을 조절할 때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잠과 비슷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 의식은 충분히 이완됩니다. 그때 억지로 하려 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그 느낌 속에서 의식을 유지시키는 것을 연습해 봐야만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의지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해낸다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시간인 기도의 시간을 맞아 우리가 사용할 기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시고 그 사건을 하나의 단일한 행동으로 한정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과 악수를 하는 사건을 골랐다면 악수하는 것 하나만을 해야 합니다. 악수를 한 후에 담배에 불을 붙이고 수많은 그 외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실제 악수를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상상하고 있는 사건은 항상 바람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건을 구상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성취된 후에 자연스럽게 마주칠 만한 사건을 구상하십시오. 실현하길 원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었던 또 다른 기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겠다거나 지금 의자에 딱 달라붙은 채로 이 의자가 다른 곳에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을 정리해서 그것을 하나의 단순한 문장인 감사합니다 또는 해냈어, 끝냈다 등으로 축약해서 만드세요. 세 단어 이상으로 만들지 말고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드세요. 자신의 어휘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문장을 만드십시오. 아주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마음속에 자신만의 문장을 가진 후에 구름을 올라오게 하십시오. 쉽게 말하자면 잠가의 경계선 상으로 들어가서 구름을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여러분이 잠에 들었다고 상상하고 느끼세요. 이 상태 속에서 바람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치 자장가처럼 그 짧은 문장을 반복하세요. 그 문장이 무엇이든 생각한 것이 진실이고 현실이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이제 긴장을 풀고 원하는 모습이 실제로 되었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리고를 여러분에게 넘겨줄 힘을 가진 스파이와 함께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후에 부활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그들의 길을 떠나도록 만들고 이미 원하는 것이 실제로 되었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선다면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재현하게 됩니다. 이 명상을 하고 나서 손과 입술이 마른다면 구름을 쏟아오르게 하는 일을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구름이 솟아오를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전적으로 여러분 소관입니다. 그런데 손이 건조해져 있다면 구름을 솟아오르게 하는 것에 정말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불쾌한 대화 속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타인을 험담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을 거부하세요. 들었을 때 기쁨을 가져오는 것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불쾌한 것들, 듣고 후회할 만한 일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램프에 기름이 없는 것, 즉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이 없는 가운데 들리는 소리를 듣고 보이는 사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처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섯 명이 어리석은 처녀와 다섯 명이 현명한 처녀입니다. 현명한 처녀가 되거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때 앞서 설명했던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을 경험해 본다면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시야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낭비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에 커다란 즐거움을 찾으신다면 이 위대한 일들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빌링의 두 번째 방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상 속의 행동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하나의 단일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멋지다처럼 여러분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세요. 혹은 만약 누군가를 통해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마치 자장가처럼 반복 또 반복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의 감각만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